자, 5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예요. 자, 새하, TV is too loud. 너무 커, TV 소리가. I can't sleep. 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그냥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큰 거야? 아니면은 텔레비전에서 나온 소리가 큰 거예요? TV에서 나온 소리가 큰 거예요. 이때는 The TV is too loud. 이렇게 얘기하는 등. 왜냐면은 TV, 그럼 이거는 보통 프로그램을 얘기하고요. TV 프로그램. 그 다음에 Another TV. 그러면은 이거는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를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I can't sleep. 잘 수가 없어요. Mom, sorry. 죄송합니다. I didn't know you were sleeping. 자, didn't know. 몰랐어요. 엄마가 주무시는 거. 시제 일치시켜야겠죠. 시제 일치시켜야 되니까, 아가 아니라 뭐야. You were sleeping. 이렇게 되겠죠. It's too late. 너무 늦었어. Why don't you turn off the TV and going to bed? 그랬거든요. Why don't you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Why don't you turn off the TV? Why don't you going이 아니라 go to bed죠. 그쵸? 동사 원형.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병렬구문이라고 했어요. 병렬구문. 그러니까 끄고 자는 게 어때? 이런 얘기예요. 그쵸? 자, turn off라는 건 이어 동사고요. The TV는 명사니까 뒤에 와도 상관없죠. 이 사이에 와도 상관없고 이건 둘다 괜찮습니다. Okay, I will. 자, 끝날 때는 우리가 보통 축약형을 안 써요. I will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I will 뭐 turn off the TV 뭐 이러면은 이거는 괜찮거든요. 줄일 수 있는데 그냥 I will 이것만 쓸 때는 이렇게 축약형을 안 쓰고 완전체로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틀린 부분 네 군데는 the TV 그다음에 you were sleeping 시제 일치하는 거 그다음에 why don't you go to bed 병렬구문 그리고 축약형 네 가지 됐습니다. 일과 바꿀 수 없는 거래요. Why don't you 이건 조언하는 거죠. 조언이나 아니면은 뭐 제안이나 아니면은 뭐 당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Had better 쓸수 있죠. You had better turn off the TV and go to bed. Had better 동사원형, had better 동사원형. 병렬구문 잘 맞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 괜찮죠? 두 번째, What about 다음엔 about이 전치사니까 ing라고 했어요. Turning off the TV and going to bed. About turning, about going. 병렬구문 괜찮습니다. 4번째, If I were you, I would turn off the TV and go to bed. Would turn off, would go to. 괜찮습니다. 그쵸? 내가 너라면 끄고 자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번째 거, You should 뭐 해야 된대요. Turn off the TV, you should turn off, you should go to bed.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Make sure, 당부하는 거죠. You turn off the TV and go to bed. 이것도 괜찮아요. 다섯 개다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자, 기억해 두십시오. Make sure 다음에 뭐 해라에 당부하는 거잖아. Make sure you 다음에 동사 원형 딱 쓰면은 이거 하는 거 잊지 마. 뭐 이런 얘기야. Don't forget to 뭐 이거 쓸수 있죠. Don't forget to turn off the TV 뭐 이렇게 쭉할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6번 보도록 하죠.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고요. Dad, did you say that the airplane? 자, say가 동사예요. 다음에 that 나왔으면 뭐라고 했어? 접속사라게 접속사. 말씀하셨습니까? 자, the airplane이 left 떠났대요. 9시 반에 떠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에어플레인이 떠났어요? 아니면 떠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떠난다고죠. 이런 식으로, 시간표 있죠. 기차나 비행기, 버스 이런 시간표는 항상 현재형을 씁니다. 왜냐면 현재형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 시간표는 평소에 쭉쭉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left가 아니라 이땐 시제일치가 아니고 leave인데, the airplane 삼신 단수니까 leave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did you say 말씀하셨어요? 비행기가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Yes, make sure you arrive by 7:30까지 도착해야 돼. Okay, I'll get up at 6 then. 일찍 일어날 거예요. 그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야. 한 군데는 요게 틀린 거고요. 당부하는 거 had better 동사 원형 뭐 괜찮습니다. 다른 걸 모두 고르라겠죠. 그쵸? 다른 거. 자, 아니고요. It's necessary. 자, 필수래요. To arrive 도착하는 거 7시까지. 괜찮. 잠깐만요. 이게 7, 30분이지. 아이고, 진짜, 이거 30분을 다 바꿔야 돼요. 30분. 7, 30분으로. 자, 선생님 지금 바꿔놓겠습니다. 답지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설명하는데 확인하시고요. 7, 30분으로 바꿉시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it is necessary. 필수래. 뭐가, 그거 하는 게 필수라니까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자. 아이고, 이게 뭐가 오류가 떴는데. 자, 다시 열어봅시다. 한글 파일.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바로 해결을 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당부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잠깐만요. 아, 중학교 2학년 지금 우리가 2과. 에. 열려라 참깨. 아까 50몇 번까지 했었죠 우리가. 봅시다. 6이지 그쵸? 7시 반 다시 고치고 뭐가 오류가 좀 있었어요. 자 고칩시다. 오케이. 자 저장하고 자그 다음에 자세 번째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은 I would arrive 도착하겠어 7시 반까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땡땡이가 없어졌네. 도착하겠어요 그쵸? 네 번째 거 보면은 자 You should arrive 도착해야 7시 반까지 이것도 괜찮죠? 다섯 번째는 please be there. 도착하세요. 거기에 7시 반까지. 다 괜찮습니다. 거기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답 없음이겠다. 진짜 답이 없음입니다. 58번. 다음을 영어로 옮기시오요. 지수야, 떠나기 전에 불 끄고 문 잠궈야만 한다. 자, 이거 make sure 쓸수 있겠죠. 그쵸? 지수. make sure. you. 자, 불 끄고. turn off. the lights. 우리 뭐 하나가 아닐 테니까 라이트 써갑시다. 그리고 뭐에 문 잠가 and lock 잠그세요. The door 언제? Before 떠나기 전에 you leave 하면 되겠죠. 이거는 접속사를 ing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before leaving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냥 you가 빠지고 before leaving 혹은 before you leave 절로 써도 되고요. 둘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9번으로 넘어올게요. 다음의 사다리를 따라가며 상황에 따라 당부의 말을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써보래요. 뭐 사다리 타기 뭐 별로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보면 첫 번째 거 You didn't close the window. 창문을 안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자 사다리 따라가 볼까요? 짠 close it. 그쵸? 자 You didn't close the window. 창문을 안 닫았어요. Make sure you close. 에, 참 되겠지. Make sure you 동사 원형 써갖고. Make sure you close it. 꼭 닫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you didn't water the flowers. 꽃에 물을 안 줬어요. 꽃에 물을 안 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 Make sure, 그쵸? Make sure you water them. 자, 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ater는 물 주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죠. 세 번째, you didn't bring your homework. 숙제 안 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거는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쵸? 안 갖고 왔으니까. Make sure you bring them. 그쵸? 그거 갖고 와야 되죠? 자, bring, 아, 숙제니까 it, bring it. 숙제 갖고 와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You didn't turn off your computer. 안 껐어요. Make sure you turn it off. 이렇게 해야겠지. 그쵸? 여기 있는 거 쓰면 되겠죠? it를 여기다 쓰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동사 대명사 항상 가운데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60번 문제. 그림을 보고 각 상황을 설명하는 당부의 말로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쓰래요. 자, 1번 보면 The floor is wet, all wet. 다 젖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Make sure, 당부. Make sure you, 어떻게 합니까? Close it. Next time, 다음번부터는 닫아. 혹은, 뭐, 이 대신에 뭐 했습니까? The window를 쓰면 되겠죠. 그쵸? Make sure 다음에 you 동사 원형 쓰는 거. 자, 이거는 뭐, don't forget을 쓸수 있어요. Don't forget. 잊어먹지 마. To, 뭐, close the window next ti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You didn't clean your room. 방안 치웠어요. Make sure you clean it next time. 아, 야. Every day. 뭐, 맨날 닦어. 맨날 청소해. 청소 안 했구나. 너 매일 청소해야 돼. 세 번째는, 걔가 배가 고파요. Make sure you feed it. 그쵸, every day. 매일 밥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it는 the dog을 얘기했죠. 걔한테 밥을 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ake sure 다음에 you 쓰고 동사 쓰면은 당부하는 거고. 이거는 don't forget to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어요. Don't forget to clean it every day. Don't forget to, and don't forget to feed it every day.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61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 문제는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음 그림을 보고 참고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하라는 얘기인 거죠.
자, 우리 그림 안 봐도 될것 같아. 그죠? 할수 있죠? 본문 많이 외웠으니까. What can I do to save? 뭡니까? 전기를 절약하는 거죠. Electricity. 그러니까 I decided to 뭐 하기로 했어요? 계단 타기로 했죠? Take stairs. 계단 타기로 했어요. Instead of 뭐 대신에? The elevator 대신에. I guess I'd better. 근데 너무 힘들어. 15층이라. I'd better not go out이었죠. 너무 잘 밖에 외출 안 하는 게 좋겠어. 그 다음에 뭐가 오염시켰어요? 남긴 음식이죠. Leftover food. Leftover food. 자, 문장 시작은 대문자로 쓰는 거 잊지 마십시오. Pollute the environment를 환경 오염시켜요. Today I finished everything on my 뭐 있는 lunch plate 있는 그쵸? 그 자기 식판에 있는 거다 먹었어요. I'd better 다음번엔 조금 덜 담는다고 했죠. I'd better put less food 그쵸? 적게 던다고 했어요. less를 썼어요. 적게 던다고 on my plate tomorrow. There are s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don't have enough water 했죠. 물이 충분히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다고 했어요. 자, enough라는 거는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서 꾸며요. enough water, enough money 뭐 이런 충분한 돈 이런 식으로. 근데 형용사는 뒤에서 꾸며요. 예를 들어서 old enough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enough old라고 안 해요. 이게 맞는 거지 enough old 이렇게는 안 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I will take a shower. 자, 어떻게 한다고? 이틀에 한 번이니까 every other day였죠. Not every day였죠. 그렇죠?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today I went to school without 뭐 없이 갔어요. taking a shower. 샤워 안 하고 갔죠? 자, without은 전치사니까 taking이 있었습니다. Did I smell a little? 좀 냄새 나나요? Well, I don't care. 상관없쇼. 이랬고. We can save millions of trees. Not by using, 뭐를 안 씀으로써? Paper, cups, or plates 했죠. 종이컵이나 종이 접시. Our picnic box was, 어땠습니까? Heavier. 더 무거웠어요. Heavi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I don't enjoy 뭘안 좋아해? Doing the dishes죠, 그쵸? Doing the dishes. 접시 닦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그 설거지 하는 거. But I can stand. 참을 수 있습니다. It, to help. 돕기 위해서 뭐를? 환경을 돕는 거죠? Environment죠. 자,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그 다음에 62번이요. 다음의 우리말을 관계대명사 이용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래요. Eric은 캐나다에서 온 소년입니다. 자, 누가? Eric은 뭡니까? 소년입니다. Is a boy who 왔죠? Comes from Canada 이렇게 되겠죠. 문장 관계대명사 문장 쓰는 거는 누가 했다 뭐 일단은 주어랑 동사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나는 말할 수 있는 로봇을 갖기를 원한다. 누가? 나는 뭐 해요? 원해요. 뭘 원해요? 갖기를 원해. To have 뭘 갖기를 원해요? 로봇인데요. 그 로봇은 어떤 로봇입니까? 자, 사물이니까 which 말할 수 있대요. Can speak 혹은 talk 뭐 말할 수 있는 로봇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세 번째, 제시카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한 남동생이 있습니다. 누가? 제시카는 뭐 했어요? 가지고 있대요. Has a brother를 갖고 있대요. 근데 이 브라더가 뭐예요? 바이올린을 잘 연주하는데요. Who plays 연주합니다. The violin. 저 악기 앞에 더 붙죠. 잘 연주하니까 well, 뭐 very well 쓰면 되겠죠. 일단은 누가 했다 뭘부터 생각하세요. 누가? 수지는 뭐 해요? 필요로 한대요. needs. 3단 쓰니까 S가 붙겠죠. 뭐를요? a bag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가방입니까? 사물이니까 which has 단수니까 has죠. 많은 주머니 a lot of pockets. pockets 주머니죠. 복수. 많은 주머니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어렵지 않고 제일 처음에 누가 했다. 이걸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얹혀지는 문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comes from. 자, 보면은 여기서도 격을 한번 봅시다. 후 앞에, 아이고, 색깔 바꾸고. 후 앞에, 후 뒤에 come이 왔죠. 동사 왔으니까 주격이에요. 자, which 앞에 can speak 동사 왔으니까 주격입니다. 그쵸?
다음에 who 앞에 place 동사 왔으니까 주격이에요. which 앞에 has 동사 왔으니까 주격이에요. 다 주격 관계 대명사네. 주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생략이 불가능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자, 63번. 다음 보기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시옵니다. 보면은 이것도 한번 봅시다. Do you want to play soccer? 축구하고 싶어? Sorry, I'm tired. 피곤해요. I'd better.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쉬는 게 좋겠죠. Had better 동사 원형이니까 rest at home. 그쵸? 우리 had 여러 번 했습니다. Had better 다음에 뭐가 온다? 동사 원형 infinitive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Let's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자. I have a test tomorrow. 내일 시험 있어요. 뭐 하는 게 낫겠어? I had better study now. 공부하는 게 낫겠어. Mom, can I have this cookie? 이거 먹어도 돼요? Well, you'd better not 먹지 않는 게 좋겠대요. Eat that now. 지금 안 먹는 게 좋겠어요. It's almost lunch time이니까. 이런 얘기인데,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여기 지금 다 to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64번이요. 다음에 우리말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하여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쓰시옵니다. 이것도 누가 했다 뭘그 누가 다 이거 생각하겠어요. 누가 선생님은 teacher는 뭐예요? 사람이래요. is a person.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이니까 who 가르친대요. teaches.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 es. 누구를 학생들을 students. 무슨 되겠지? 두 번째, 파일럿은 a pilot is a 사람이래요. 파일럿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사람이니까 who 조종하는 사람 flies 뭐를요? 비행기를 on airplane 비행기 조종하다는 fly on airplane이라고 하면 돼요. airplan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래요. 의사는 a doctor is a person. 사람, 의사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 Who 치료한 사람? 자, take예요. 3인칭 단수니까 takes care of. 그쵸? 뭐 하는 사람? 아픈 사람. sick people. 혹은 여기 patients라고 하세요. patients가 환자죠. 그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하마는 입이 큰 힘을 가진 동물이래요. 누가? 에이, 힙보는요. 힙보는 뭡니까? is an animal. 동물이래요. 어떤 동물?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가지고 있대요. has. an animal이니까 has예요. 큰 입, big mouth를 갖고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악어는 많은 이빨, 이빨이 아니고 이빨입니다. 이따 고칠게요. on alligator 혹은요 a crocodile 되고 서로 좀 달라요. 이거는 아메리카노를 뛰는 게 alligator라고 하고 나머지 crocodile이라는데 뭐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is an animal 동물이래요. 사물이니까 which 가지고 있대. has 많은 이빨 a lot of teeth 복수죠. tooth의 복수는 teeth죠. 거북이는 빨리 달릴 수 없는 동물이다. A turtle. 자, 거북이는 is an animal. 동물이에요. 사물이니까 which? 빨리 달릴 수 없대요. can't run. 달릴 수 없대. 빨리. fas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가 뭐시기 다 이걸 먼저 파악하고 그 위에 관계대명사절을 얹히면 된다는 얘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는 이빨이 아니고 이빨. 네, 그 다음에 65번 보도록 할게요. 헤드베터와 not 헤드베터를 이용하여 다음 상황을 맞게 쓰래요. I have a cold. 감기 걸렸어요. 그럼 you had better 뭐 하는 게 있겠어요? Go to 막 병원 가래요. Go to hospital. Go to hospital. 아니면은 뭐안안 하는 게 좋겠어? 외출 안 하는 게 낫겠죠? You had better not go out. 안 나가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나는 수학 시험이 내일 있어요. 그럼 뭐, you'd better 뭐 해야 돼요? study. 공부하는 게 낫겠죠? 열심히, hard.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게, TV 보면 안 돼요. 그치? You had better not watch
TV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It's raining hard outside. 밖에 비가 많이 와요. 뭐 해야 되겠어? 챙기래요, 우산. You'd better take 누구 우산? Your umbrella. 혹은 안 나가는 게 좋겠죠? You'd better not go out. 비 오니까 밖에 나가지 마. 위험해. 해서 꼭 있어도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어? 여러 번 강조합니다. Had better 다음에 뭐가 온다? 부정이면 다시 여기 오는 거고요.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반드시 그막 하는 게 좋겠다, 안 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일단 라인이 좀 틀렸네. 자, 가고. 그다음에 66에서 72번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예요. What's wrong, mom? 자, 뭐가 문제? 왜 그러세요? What's wrong은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얘기야. 보통 뭐 안부나 아니면 무슨 사건을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With you가 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Wrong도 마찬가지고요.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뭐 아니면은 What's the 이런 것 같아서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What's up?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You look at upset. 자, 네가 upset을 보는 게 아니죠? You look upset이죠. 그쵸? You가 업셋한 거예요. 능성입대죠. 자, 보호입니다. 자, look at this. 이것 좀 보래요. 전기요금 청구서 영어로 뭐라겠죠? Electricity bill. 그쵸? 청구서를 좀 봐, 인디야. Wow, that's a lot. 맞네요. Your computer is always on. 항상 켜져 있죠. It uses. 자, it 가리킨 게 뭐예요? Your computer겠네. 그쵸? 네 컴퓨터는 사용한대요. 전기를 많이. 셀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매니가 아니고 멋지겠죠. 그러니까 뭐시기 그랬어요. From now on 지금부터 make sure you turn off it. 자, it 이어동사일 때 대명사는 사이에 와야 된다 했어요. Turn it off라고 해야겠죠. When you're not using it 안쓸 때는 꺼. Okay, mom, I will. 그랬습니다. 뭐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뒤에 보도록 하죠. 일과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아까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그쵸?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s something wrong? 뭐가 잘못됐나요? 괜찮죠? What's up? 무슨 일이에요?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답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미철 씨 일을 영어로 옮기세요. 영어 뭐였어? 아까 전기요금서. Electricity bill. 그쵸? 삼과 쓰임이 다른 거. 삼은 아까 your computer라고 했어요. 지시대명사죠. 지시하는 겁니다. It는 지시대명사도 있고, 비인칭주어도 있다겠죠. 첫 번째 거 보면은, It's far from my house. 거리 나타내네요. 비인칭주어죠. 거리입니다. It is dark in the room. 자, 밝기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밝기, 명암을 나타내는 거죠. It takes 5 hours to get there. 오, 5시간 걸리는데 비인칭 주어 시간 나타내는 거죠. It's Wednesday today. 오늘 날 비인칭 주어 날짜 나타내는 거예요. It's my brother's favorite. 그건 내 남동생이 좋아하는 거. It는 가리키는 게 있는 지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건 내 남동생이 좋아하는 거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 2, 3, 4는 다 비인칭 주어로서 선생님이 다른 거니까 답은 1, 2, 3,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맙시다. 5번이 지시고 나머지는 비인칭 주어라는 거. 밑에 지금 4의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에요. 아까 전기 많이 먹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자, I'd better use it a lot. 많이 쓰는 게 낫겠어? 아니죠. I'm afraid, but I can't. 죄송하지만 할 수가 없네요. 아니에요. I'm looking forward to it.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I'm not good at computers. 컴퓨터 잘 못해요? 아니에요. I'm sorry, I didn't know that.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거였죠. 전기를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랐단 얘기예요. 5번이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 다음에, 밑줄 친5 다음에 이어질 말은 뭐냐면은, I will이거든요.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끄겠다. Turn it off. 끄겠다. 뭐할 때? When I'm not, 뭐안할 때? Using,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겠다. 이걸 줄인 말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갔다 보면 됩니다. 어법상 틀린 건 아까 뭐였습니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어법상 틀린 게, look at 빠져야겠죠. 그 다음에, 자, man이 가지고 much였고요. 그 다음에, it가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군데였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지? Look at this, 이제. Wow, that's my computer is always on. It uses much electricity. From now on, make sure you turn it off when you are not using it. Okay, mom, I will. 세 군데였나요? 하나. Then much, 둘. 아, it가 3인 단수잖아. uses가 되겠지. 그쵸. in use가 in uses죠? 왜냐면 it가 3인 단수니까. 그러니까 총네 군데 맞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자, 73번. 다음 말에 이어질 AD에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시고요. 자, 아, is something wrong, Dad? 뭐 잘못됐나요, 아버지? Is를 뭐 이렇게 yes, no question이네. Yes, look at the floor. 거, 이거 좀 봐. 바닥 좀 봐. 다 젖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죄송해요. Forgot to close the window when I went. 나갈 때 닫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make sure you close the window when you go out. 나갈 때 닫는 거 잊지 마. 알겠, okay, I will.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겠죠. 뭐 이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74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예요. 자,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문장 거는 거 잊지 마니까 뭐야? Make sure 들어가게 됩니다. 당부하는 거. Make sure you lock the door. 그쵸? 말의 의도가 뭡니까? Make sure는 뭐라 했어요? 당부라고 했죠. 그쵸? Is it cold outside? 밖에 춥니? Yes, it's very cold. 추워요. Make sure you wear warm clothes. 따뜻한 옷 입으세요. I will. 그랬습니다.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예요. The documentary was about a man. 자, 단수니까 was 잘 썼어요. 사람이니까 which가 아니고 who죠. Who tried to live죠.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삼삼 without 뭐 없이 do가 아니고 doing이죠. doing이죠. by 자 without 전치 다음에 동명사가 오는 거잖아요. Any harm to the environment니까 2, 3, 4번에 틀린 게 이렇게 고쳐지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oday was my first day as a green kid 했대요. as 뭐뭐로 써야지? I started my first project day 뭐 하면서 by ing 그쵸? stairs 계단 타면서 instead of죠. 뭐뭐 대신에 elevator 대신에 I felt great 좋았어 because my small effort가 saved electricity 했기 때문에 The only problem is that 자 동사 다음에 that 나왔으니까 이거 접속사 하겠습니다. My apartment는 is on the 15th floor에요. I guess 자, 자주 안 나가는 게 낫겠죠? I'd better, had better not, 그쵸? not go out. 너무 자주니까, too often, 이렇게 되겠네요. 순서가. 1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1에 들어가면 by이고, 2에 들어갈 말은, instead of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너무 자주 외출하자는 게 좋다. 이거죠. I'd better, you'd better, 자. I'd better, 그쵸? 너무 좋겠다. 이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고. 참고해 다음 문장 완성하래요. I decided to eat everything on my plate. 다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뭐가 본문의 내용상 뭐가 남겨둔 음식이니까 leftover food겠네. leftover 붙여 쓰세요. 남겨진 음식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네. 80번. 다음 글에 밑줄친 1에서 5중 글의 흐름상 어색한 거를 고르라는 얘기죠. 그렇죠? 어색한 거 봅시다. Today 오늘 my family는 went on a picnic 갔어요. Our picnic box는 was heavier, 더 무거웠죠. than usual 보다. Because 왜? We didn't bring paper cups and plates를 안 갖고 와서. Mom said we can save, 자 절약할 수 있어요. Millions of trees를요. By not using,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paper cup하고 plate하고를. The picnic was great, 좋았어요. But I had to do the dishes. Do the dishes, 자 설거지해야만 됐어요. When we came home 왔을 때. We didn't throw away the paper cups or plates. 이게 좀 생뚱맞은 거네. 4번이 흐름에 관계없는 거죠? 그 다음에, I don't enjoy it. Enjoy라면 ing. Doing the dishes를 안 좋아해. 하지만, but I can stand. 참을 수 있어요. That much. 그 정도는. 왜? To help environment 하려고. 그쵸. 자, 어법상 바르지 않은 문장을 모두 고르래요. She has a son that. 자, 사람이니까 됐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단수니까 play가 아니라 plays죠. Plays the violin well. 그쵸. 바르지 않은 거 골랐어요. I have a watch. 사물이니까 됐을 수 있어요. Was made in China에서 만들어진, 그런 시계를 갖고 있다. 이건 뭐 괜찮네요. This is the book. Who가 아니죠. 뭐, which죠? Book은 사람이 아니니까. 틀렸네. She's carrying a bag. Which 사물이니까 which 잘 썼습니다. A bag이니까 have가 아니고 has예요. 수일치. 그쵸? 틀렸네요. A hippo is an animal이에요. Who? have가 아니고 has죠? Who has a big mouth? 큰 입을 가지니까. 답은 1, 3, 4, 5번이에요. 선생님이 나눠서 답지에 보면은 5번이 체크가 안 되어 있거든요. 5번도 답이 됩니다. 틀린 거니까. 자, 그다음에 82번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모두 고르시고요. 자, There are so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뭐예요? Who겠죠?
그쵸? 그 다음에 사람 대신, 후 대신에 that 쓸수 있다겠죠? 그쵸? 그 다음에 do not have가 동사니까 이건 뭐라고 했어? 주격이라고 했습니다. 8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Eric is a boy, 사람이죠. Who, 혹은 that, comes from Canada. 자, boy가 단수니까 comes에요. I want to have a robot, 사물이니까 which, 혹은 that, can talk, 뭐 쓰면 되겠죠.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이용해 3문장으로 쓰래요. 자, a banana is a fruit, 과일이에요. It is long and yellow, 길고 노래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쓸수 있겠네. 어떻게 쓰냐? 이런 거 있어요. A banana is a fruit. 과일입니다. 어떤 과일? 사물이니까 which is long and yellow. 그쵸? 그러면은 long하고 yellow한 과일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일반, 보편적으로 쓸수 있고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A banana. 바나나인데 어떤 바나나? which 사물이니까 is long and yellow. 길고 노란 바나나는 is a fruit. 과일입니다. 이렇게 써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는 관계대명사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선행사인 거예요. 길고 노란 바나나는 과일입니다. 이거는 바나나는 과일, 길고 노란 과일입니다. 그럼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고. 자, 이건 둘다 가능한 문장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번 볼게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고르래요. Had better not이죠. Had better not it 이렇게 돼야 됩니다. 틀렸어요. I'd better not go to bed late. 이거는 맞았네요. 그쵸? 그 다음에 you'd better had 동사 원형이니까 to 들어가면 되죠. You'd better go home early. 자, 이거는 맞았네요. 그쵸? You'd better taking이 아니고 take겠죠. 동사 원형이니까 틀렸네요. 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